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곧 미래에셋대우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광수 위원님 저희 3프로TV 신과 함께 팟캐스트에 꽤 여러 번 모셨는데 본인 주 전공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광수 위원님 늘... 보여주시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같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그러게요. 사실은 건설업종이 주 종목, 주 업종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주업인데 그동안 부동산 이슈가 워낙 뜨거워서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궁금하신 거 있겠습니다만 오늘 공부하려고 모셨으니까 건설업 이슈를 좀 먼저 보죠. 사실 건설업종은 공부 많이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업종인 거 알지만 나는 그건 잘 투자해본 경험이 없네. 내지는 뭐 어떤 게 좋은 거고 뭘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 건설업종은 언제 실적 좋아지고 어떻게 할 때 주가 오르는지도 공부 안 해봤는데 하는 분들께도 오늘 방송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네. 애널리스트로 생각하기에 어떤 한국의 주식시장이 좀 더 뭐 건전하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좀 더 탄력이 있으려면 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전 업종이 골고루 네.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분야만 이렇게 주목해서 가는 업종만 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키워드를 보면 사실 성장에 있죠. 성장하는 기업들이나 산업에 이제 투자자들이 집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건설이라든가 전통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없는 업종이라고 본다. 네. 근데 저희가 좀 투자자,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방금 시작한 분이시든 오래 하시는 분이시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진짜 빅샷은요. 네.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나옵니다. 뭐 10배 가는 종목 그런 그렇죠. 것들? 그래서 제가 뭐 건설업종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남들이 안 본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지난해까지 사실은 2019년 그 전까지 미국의 다우지수 총괄해서 네. 그러니까 나스닥 다 합쳐서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뭘 것 같으세요? 이 프로님. 아, 최근 10년간? 네.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올해 빼고 작년 한 상반기 뭐 이 정도까지. 빵 같은 건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그렇죠.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지식은 없어서 출제자의 네. 의도를 잘 파악해서 찍어야 되는데 네. 아, 뭘까요? 모르겠어요. 도미노 피자였습니다. 아. 예. 아무도 안 보죠, 피자. 네. 그런데 뭐, 팡이라든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애플, 이런 주식들 보고 테슬라 보는데, 네. 사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 중에 이렇게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투자 차원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종목에서,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 조건인데요. 제가 볼 때, 하나는 변화가 있어야죠, 당연히.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회사가 업종은 그렇더라도 성장이 가능한 건가. 네네. 이런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을 말씀드렸을 때 한국의 건설회사 중에서 이런 변화 혹은 또 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과연 있을까? 그걸 따져보자.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야.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배워야 할 게 있나요? 건설회사 중에 성장과 변화가 가능할 만한 그런 회사는 개별 어떤 회사들일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설회사가 그렇습니다. 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혁신한다는 아닐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건설업종의 성장을 전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대하지 않은 이유는 네. 건설시장 전체가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는 개별 회사를 보시지 않고 그냥 2차전지가 계속 성장한다는 걸 보시는 거죠. 시장 자체가 거잖아요. 빠르게 커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건설시장은 절대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전통적 시장에서 그렇게 변화할 때 나오는 가장 헤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뭐냐면요. 시장 점유율의 변화예요. 그렇겠죠.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뭔가 폭발을 하려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야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가 그렇게 성장한 이유는 다른 피자 회사, 큰 회사들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 이 회사가 특별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 시장 다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안 커지는 시장이라도. 그래도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성장이 시장 성장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시장 성장은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네. MS를 변화해서 나오는 성장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그 확률로 보면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예상이다. 그렇죠. 시장이 성장하는 건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 시장 자체도 잘 안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시장 안에서 그 플레이어가 또 성장 못할 수도 모르고. 있고. 모르고. 네. 그런데 이 MS가 변하는 거는 좀 더, 좀 더 명확하게, 그거보다는 기대값이 좀 높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건설 회사 중에서 과연 MS 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의 회사가 누가 있을까? 라는 걸 좀 기노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의 네. 기본적으로 이 건설 산업의 이해가 필요하신데요. 뭐 예. 전체적으로 얘기 드릴 건 많지만 제가 한국의 주택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한국의 주택 시장이 평균적으로 한 해 30만 정도의 주택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기자님 아시는 상장 대형 건설사가 네.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상장 대형이면 삼성물산, GS, 대림 뭐 이런 그렇죠.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 HD, 현산 뭐 이런 회사들 합쳐서 제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 저는 이제 서울 사니까 그렇죠. 제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꽤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보여서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 60% 정도 그들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년 평균이 17%고요. 반가운 표정을 짓는 거 보니까 제가 틀렸군요. 아, 네, 이럴 줄 알았지, 네. 표정이.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아, 17%. 그리고 예. 최근 기준으로 하면 최근 3, 4년 기준으로 한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 100채가 건설된다면 네. 그중에서 20채 정도가 여러분이 아시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다뤄질 수 있어. 왜냐하면 국내 내수 산업 중에서 네. 대형 회사의 MS가 이렇게 작은 건 건설 산업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 먹으려고 달려들어서 성공하면 꽤 많은 성장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내수의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뭐 과자, 뭐 자동차 네. 다 대형 회사들이 심지어 50% 60% MS를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시장의 변화를 만든 거고 근데 한국의 하우징 마켓, 주택 시장은 MS가 현저히 낮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한국의 주택 공급 방식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한국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 그동안 빈 땅에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네. 그때는 뭐냐면 땅 주인이 어떤 건설사를 선택하게 되냐면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애들. 아, 어떤 브랜드든지 분양가는 동네 가격 받는다 그냥. 그리고 집값이 아니 집이 만들면 계속 팔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 내가 빈 땅에다 지을 때는 무조건 싸게 짓는 애들이 그냥 수주 업체 그리고 건설 회사를 선정했던 거예요. 발주처 네. 입장에서. 예.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앞으로의 대부분의 공급 방식은 이제 일종의 브라운필드라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자님. 그러면 되게 뭐 서울의 재건축 조합이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데. 네. 근데 건설사들이 와서 수주할 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결국 재건축 조합원이라는 게 땅 주인인데. 그렇죠. 땅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옛날에는 땅 주인이 그냥 싸게 지어서 내가 마진 많이 남는 건설회사를 선택했을 텐데. 네. 지금은
아, 제가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라서 그 심리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건 뭐냐면 싸게 지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지금은요. 네. 비싸게 짓고 비싸게 팔리는 게 중요해요. 싸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게 지어도 비싸게 팔 수 있... 아, 어차피 싸고 비싸고는 땅값의 문제니까.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건축비가 아파트 분양가, 판매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조합업들은 무조건 이제 GS건설 자이나 힐스테이트나 아니면 대림산업의 아... 이 편한 세상 이것만 선택하고 있다. 평당 거죠. 공사비가 좀 비싸도 결국은 분양가에서는 큰 차이 안 나고 그렇죠. 원가에선 브랜드가 있으면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엔 그러면 주택 공급 방식의 그 변화 때문에 대형 건설사 MS가 향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좀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위너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 MS를 크게 가져오면 사실은 전 주택 사업을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근 몇 년에는 이미 그게 보였어야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보였죠. GS건설이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주택사업 매출이 2.3조 원에 주택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MS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2017년, 18년도에는 매출이 2배가 증가하고요. 이익이 영업이익 1000억에서 1조로 증가합니다. 어차피 10배가. 판관비는 비슷하니까. 예. 이익이 10배가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그걸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해외 쪽 손실이 컸기 때문에 희석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는 해외 쪽의 손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MS가 변화하면 회사들이 진짜로 그런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시장 마켓은 성장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안에서 MS가 변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MS의 변화 그중에서 누가 성장할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거는 주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괜찮다는 건설 회사들에게는 같은 기회인데 네. 그냥 제 소비자의 느낌에는 뭐 삼성이나 대림이나 GS나 각자의 선호도가 좀 다를 뿐이지 뭐 비슷한 정도의 탑 레벨이라고 보면 그들끼리의 수주 경쟁도 꽤 치열할 것 같아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들의 수주 경쟁보다 네. 그 나머지가 80%가 훨씬 많잖아요. 아 시장 커지는 게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MS가 변화한 게 크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경쟁하겠죠. 네. 근데 이 안에 침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보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골라야 되니까. 네. 사실 투자자들이 모두 다 투자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조건 정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브랜드가 구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또 우수한 브랜드냐라는 차원에서는 뭐 이게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장 선호되고 가장 브랜드 파워가 센 건 역시 GS건설의 자입니다. 상장 회사 중에.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의 재개발의 MS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브랜드를 보면 GS건설이 그래요? 가장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MS를 키우려면 자금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뭐 돈을 빌려주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건설회사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는 대림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회사를 향후로 MS의 확대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때요? 그죠? 삼성 물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삼성 물산은 사실은 주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없어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예, 좀 모호하군요. 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상대적으로 주택 비중이 전체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개발도? 아, HD 현산을 예, 말씀하신 예. 거죠? 현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M&A 뭐 이런 IB 딜리요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건설인데 해외 쪽 비중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주택 쪽이 커져 좀 희석되는 거죠. 네. 고르려고 해도 종류가 많지는 않군요 상장 회사 중에. 그러니까 뭐 중소형 건설사들도 많고 대형 건설사들 일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서긴 한데 어쨌든 건설사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정상가치 수준의 지금 시가총액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청산가치를 저희가 면밀하게 계산해 본 건데요. 대부분 청산가치를 이제 북밸류라고 생각하시죠. 네. 자기 자본.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분류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은 그대로 현금 받을 수 있고, 매출 채권은 한 30%, 과거 경험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해서 30% 디스카운트 해서. 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GS건설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0.9배. 그리고 대림산업은 0.8배. 네.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그 청산가치 대비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다.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림은 화학산업도 같이 합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 비중은 건설하고 섞여서 좀 투자가 모호할 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연결 예. 기준으로 해서 이익으로 들어온대요. 좀 길게 보면 이게 뭘 단기적으로는 막 유가에서 변동성 크지만 네. 얘네가 다운스트림하고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같이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빅브랜드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그러니 빅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과거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니까 거기에서의 이익 모멘텀이 강하다.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에서는 이유 있습니다 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제가 근데 보면 말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렇게 MS를 증가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건축 규제라든가 재개발 네. 규제가.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인정하겠는데 네. 사실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그렇죠. 진도만 나가면 큰 회사들이 가져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건축 규제 잠깐 완화해 준다고 소리 뉴스 나오면 갑자기 건설사들 주가가 확 튀거든요. 큰 회사들. 네. 근데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하고 좀 별 정책은 이게 기업의 의지라든가 이거를 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방식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수주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물론 투자의 센티멘탈은 바뀔 수 있지만 네. 이런 긴 흐름은 저희가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런저런 주택 사업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을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아실 게 요즘 부동산 시장은 뭐 변동성이 크고 이러고 있지만 새 아파트는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럼요. 분양가도 눌러놓으니 더 잘 팔리죠. 그렇죠. 근데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에, 싸게 아파트를 건설해서 하는 거니까 네. 사실 물건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건설회사들 실적들을 보면 이익률이 꽤 높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10% 초반, 중반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거의 70% 정도 증가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실적이 또 확 좋아지죠. 내년엔 건설 기성에 따라서 돈 들어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수주한 다음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회사들 중에는 성장을 하려면 이제 쌓아놓은 현금으로 건설 업종 이외에 혹은 건설과 시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에 새로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 또는 변수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고 네. 한 것도 있고 다른 건설회사들은 혹시 그런 캐쉬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진출하는 움직임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굉장히 활발하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순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MS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관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산운용사들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요? 네. 펀드 만드는 펀드 운용하는? 네. 그게 혹시 시너지나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MS를 늘리기 위해선 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주식 투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리츠 예. 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물류 부동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매입도 늘리고 있고요. 건설사들이 이게 주택 사업이 또 재미난 게 캐시플로우가 되게 현금 흐름이 되게 빠르거든요. 네.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죠. 기성에 따라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재무 여력이 좋아지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치열하게 수주 경쟁하거나 단가 인하 경쟁은 안 하는 모양이죠. 건설회사들끼리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된 상황이죠. 계속 싸웠죠. 수주하려고 네. 싸우는데 예. 에, 최근의 모습은 서로 이제는 그 반복된 경험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험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요즘 발주도 잘 안 나오겠어요.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투자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사실 해외 비중이 많이 줄어 있고 그리고 대형 어선사 같은 경우에 이익에 차지하는 해외 비중이 거의 10% 20%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물론 변동성이 있어서 우려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건설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일본과 네. 유럽의 EPC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의 약자인데 이 회사들하고 경쟁합니다. 외국 건설회사? 그렇죠. 예. 근데 이 건설회사들은 한국 기업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회사들은 오직 플랜트, 공장만 지어요. 해외 건설만 한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지금 사실 좋거든요. 재무 구조도 좋고 네. 수준도 예. 잘 되고 있고 주택이 좋으니까. 근데 해외 건설사들은 엄청 안 좋습니다. 아 갑자기 일감 끊겼겠군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직접 탐방 가봐서 가보면 그들 회사가 저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야 니네는 어떻게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지어? 우리는 그 기술 가지고 배도 만들어.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원래 이렇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플랜트 건설 산업과 주택과 일반 건설 산업이. 근데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합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S건설도 예전에 LG건설과 LG 엔지니어링이 있었고요. 아, 그렇게. 그리고 대림 건설도 대림 건설과 그리고 대림 엔지니어링. 네. 지금도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이렇게 있듯이.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합쳐져서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냐면 지금 해외 건설 회사 EPC 회사들이 엄청나게 구조 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유가가 또 회복되고 중동에서 발주가 나오면 전 세계에서 수주할 만한 회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겠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구조 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안 망하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못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회사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인력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엔지니어 인력들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변화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있습니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건설업종 중에는 리모델링과 관련한 이슈도 꽤 있는 듯해요. 낡은 주택들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뭐 곧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사 안 가게 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낡은 주택들은 많은데 그럼 고치겠지. 그래서 가구나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도 뭔가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 노후 주택이 증가하는 건 큰 사이클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다 비슷했고요. 네. 이 과정 속에서 뭐 인테리어업이나 리모델링 사업, 건자재 사업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인테리어 사업이 한번 확 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샘이 주가가 거의 뭐 7배가 오르거든요. 한 3년 만에. 그때 인테리어 붐은 왜 왔었죠? 그때 인테리어 붐이 갑자기 그 당시에 2010년부터 15년 기간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확 증가한 거예요. 그 말은 그때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아파트 건설이 집중됐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아파트들이 10년 차가 오니까 크게는 안 고쳐도 네. 가구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구 사고 뭐 이렇게 부엌 좀 고치고 그래서 그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됐던 건 뭐냐면 가구 판매였고 네. 그래서 이케아가 들어온 겁니다. 아, 그 시장 노리고. 네. 그러면 그 낡은 집들이 더 계속 늘어나는 트렌드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게 10년짜리 아파트가 이제는 어떤 아파트가 되냐면 20년 아파트예요. 근데 20년 아파트는 이제 가구 사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제 용어로 구별하는데 과거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중고 아파트, 네. 중고 주택. 예.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제가 부릅니다. 구별해서. 네. 왜냐하면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도. 근데 노후 아파트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샤시도 바꿔야 되고요. 마루도 좀 고쳐야 되고 이제 욕실도 바꿔야 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이런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 거죠. 아, 그거는 최근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아파트를 얼마나 지어놨는지만 보면 그 통계는 눈에 보이겠군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최근에 앞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즉 우리가 그동안 집을 지을 때 매년 30만 호를 꾸준히 지었으면 30년 차 된 아파트도 30만 호 있을 것이고 내년에 30년 차 되는 아파트도 또 30만 호일 것이고 계속 30만 호일 텐데 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해에는 많이 짓고 어느 해에는 적게 짓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물결이 언제쯤 오나? 낡은 아파트의 대형 물결이? 그게 궁금한데. 그렇죠.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흐름. 일산과 분당을 대표로 한 평촌을 대표로 한 일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됐죠? 정말 계산해 보면 1990년대 30년에 접어들었군요. 20년, 30년 예, 그 안에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가구 사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로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저희가 예측하는 게 한 12% 정도인데요. 네. CAGR로. 예. 그러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구만 팔던, 부엌 가구만 팔던 한샘이 네. 지난해부터 리하우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기회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는 어떤 업체나 어떤 업종이 좀 더 수혜를 볼지 그 얘기는 조금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000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지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네. 오늘 이건수 연구위원이 건설업종과 관련한 이야기 쭉 해주시는데 저는 아주 재미있게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낡은 아파트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년 전, 40년 전 또는 20몇 년 전 후에 그때는 새 아파트였던 그 아파트들이 이제 고령화돼서 인구도 고령화되지만 주택도 고령화돼서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병원 많이 가듯이 아파트가 고령화되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제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증시에서는 그럼 어떤 회사들 좀 주목해봐야 하냐고 여쭤보면 한샘 이야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인테리어를 다들 한샘에서 하실까? 물론 다들 100%는 아니겠으나 그럴까? 그러니까 거꾸로 인테리어나 혹은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걸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시장에서 한샘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네 인테리어 가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시장 가져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역량은 어느 정도 되나 또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인테리어 시장이 아주 독특한데 네.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의 인테리어 조그만 영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시장이 그동안 그렇게 형성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하는 시장은 사실 아니었어요. 시장이 큰데 네. 그리고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한샘이 뛰어들었죠. 최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소비자 그 불만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1등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은가요? 1등이 어떤 회사냐고요? 아니 1등이 어느 분야? 인테리어 중에 어느 분야? 아니요. 우리나라 전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에
제일 소비자들이 불만인 서비스. 그쪽 동네요? 인테리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몰라요. 아, 장의 사업. 아, 그거야 뭐 단골 없고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네.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엄청 네. 불만도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 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두 사람 연결시키면 한 사람은 불만이죠. 세 번째가 인테리어예요. 왜냐면 인테리어 갑자기 하다가 아 저기 사모님 사장님 2-3인말 더 해야겠는데요. 네. 저 이거 모르는 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계약된 것보다 기간도 늘어지고 비용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면서 인테리어업은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사업군의 하나였어요. 심지어 뭐 장의업하고 비슷한 수준. 즐거운 경험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걸 짜증내고 화나고 힘들어했죠. 네. 그런 이런 시장에 한샘이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준 모델을 통해서 약속 지키고 AS 해주니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더 그런 욕구가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브랜드를 갖고 리모델링 회사가 한국에 지금 한샘이 거의 유일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한샘은 이 인테리어 사업을?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사실 2018년도부터 회사가 막 힘을 줘서 네. 투자도 하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샘은요 단순하게 가구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건설회사라고 보셔도 돼요. 철근 안에 들어가서 철근 동굴이만 안 하지? 안에 들어가서 다 묻혀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한샘이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3개월 걸리는 공사를 네. 지금 1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아. 근데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기간이거든요. 아, 기간을 줄이면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확 줄이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 목수님들 와서 열흘 일할 거 5일만 일하면 되는데 엄청. 5일 동안 어떻게 열흘 일할 거를 부탁드려서 시켜요? 계속 공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키고 기술 네. 개발하면서 3개월짜리를 1개월로 단축시켰어요. 이거 목표가 2주, 1주 이렇게 가는데요. 예. 사실 전 이건 가능성이라고 보는 건데 뭐냐면 일본을 제가 가봤더니 4일에 끝내버립니다. 집 인테리어를요? 네. 에이, 그 뭐 어디 아주 좁은 집 그냥 그런 거 아니, 아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철거만 이틀 걸리던데. 그만큼 네. 공정을 굉장히 빠르고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가능성이라고 봐요. 아, 거기도 혁신이 굉장히 잘 적용되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업종의 혁신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예. 네. 아무도 남들이 잘 안 보는 거잖아요. 아, 그게 공기가 단축되면 거기서 마진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사업을 보시면 물론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한데 네.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주먹구구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예. 이걸 이제 시스템화시키고 기업화시키면서 뭔가 계속 나가는 코스트가 줄어든다는 거 비용이. 그런 어떤 산업화가 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당위적으로 옳다 나쁘다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 뭐 그렇게 성장하겠죠. 네. 저희가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고 주식을 보는 입장이니까. 근데 저는 자꾸 그런가요? 질문 드리는 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이제 한샘하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런데 몇 가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샘 인테리어가 결국 한샘이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인테리어의 가게에다 간판만 한샘 붙여주고 하청 주는 거다. 영업만 한샘이 하고 시키는 건 동네에서 해서 괜히 비싸기만 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나 그렇죠. 봐요. 예.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내재화시키면서 시공 능력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화나시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특히 인테리어는 100% 만족한 경험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일단 그렇고 네. 우리는 주식을 보는 게 과거나 현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미래의 네. 변화를 얘기해야죠. 어허, 그렇군요. 네. LG 하우시스도 그렇게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합니까? 거기도 샤시는 만드니까 샤시 그렇습니다. 건자재 만들면 우리가 하면 더 싸겠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지하우시스는 제가 커버리지가 네네. 아니어서요. 아, 네, 좀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 샤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예. 예.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비싸죠? 샤시가. 제일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도 좀 연결될 수 있냐면요. 조금 더 나가서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게 에너지 세이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일종의 그린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도, 우리나라도 조금 더 가면. 전기차 보조금 주듯이 줄 거다. 그렇습니다. 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잠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마루 재료 파는 회사, 샤시 회사. 그렇죠. 뭐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눈여겨볼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장의 성장을 보는 거죠. 성장성을.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증가해서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는데 가장 복병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재건축 규제 좀 완화해준다니까 갑자기 한샘이 주가가 확 빠지거든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아예 그냥 다시 지어버리니까 인테리어 안 하고 이게 항상 트레이드 오프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거는 스마트하신데요? 사실은 시장을 네.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20년 지는 게 아파트들은 고밀도 지구라고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기존의 노후주택이 이미 용적률이 190%, 200%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600% 이렇게 오르지 않는 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은 재건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인테리어 해요? 인테리어 하면 그 한 10년 가면 또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다. 아, 어려워요? 네. 오늘 가능하면 부동산 정책 이야기는 좀 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용적률이 차 있잖아요 지금도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낡아가는데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게 용적률 꽉 채워서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그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으면 다시 재건축할 때 계산기도 들이면 다 잘 안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낡아가면 네. 결국은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요? 더 빽빽하게 지으라고? 근데 네. 일기 신도시는 아주 깨끗하게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 꽉 찼는데 다시 짓지 않고? 네. 리모델링도 아니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님? 네. 그러나 뭐 지하주차장도 넣으면 좋고 지하주차장 있거든요. 있어도 네. 그것도 또 다시 손보고 아니 그건 저희가 생각하실 필요가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서울 시내 높은 빌딩들 예. 오래됐다고 해서 부시고 새로 짓진 않잖아요 리모델링하죠 그죠? 아, 네 그죠? 예. 적은 빌딩들만 없애고 새로 높게 지죠 네. 그런 형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제가 을지로에 있는데요 을지로에 예. 맞은편에 보면 원래 서울에서 제일 높은 예. 대우 빌딩이 있어요. 원래 네네. 제일 높았던. 예. 그게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빌딩이 한 30년 됐는데 생각대로 한 부시고 새로 지었더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원래 철골 구조였죠? 그렇죠. 철골 구조는 철골은 내버려 두고 대부분 다시 뜯는 거라서 그거는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사실 그냥 리모델링하면 벽도 다 뚫으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라서 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구조도 그대로 두고 주차장도 지하에 있으니까 그냥 잘 한번 쓰시죠 하면 그게 또 이제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래서 어떨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정책의 변화를 저희가 뭐 예측 하긴 어려운데 말... 저도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규제 때문에 안 되는데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보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효율적인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거나 이제 고민이 돼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네. 그때도 공급이 부족할까요? 아파트 공급이요? 네. 그 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가 길게 볼 때는 네.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인구라든가 인구 구조 예, 그렇죠. 구조라 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저희가 아파트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이어질까 그런 생각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용적률 규제보다는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시간은 다 됐는데 예.
시멘트 회사도 정프로가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첫 번째 투자에서는 별 재미 못 봤지만.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건자재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재는 B2C, 네. 일반 소비자들한테, 예. 그리고 B2B 분야가 있어요. 건설회사들한테. 근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멘트죠. 네. 근데 시멘트가 지금 회사들이 쌍용량의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도 거의 8% 정도 주고 그리고 네.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아까 이 건자재 회사들은 시장이 성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멘트는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량이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예. 계속 한 20년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들이 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도 이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안 쓰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재적 변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전 세계를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시멘트 회사 중에서 한국의 시멘트가 원가율이 가장 높아요. 아니 왜요? 시멘트에 어차피 재료는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죠. 제가 인도에도 가봤는데요. 인도보다 예. 시멘트 아니 이건 또 다른 얘기고 어쨌든 시멘트 원가율이 가장 높아요. 멕시코 이런보다 원가율이 있고 독일은요. 예. 시멘트 회사의 매출 원가율이 거의 40%입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예요? 74%, 5%.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만들면 비싸다는 얘기인데 독일보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를 만들면 네. 비싸게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래서 아니, 왜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생산 방법이 차이가 있냐? 똑같아요. 아, 설비도 똑같고 네. 인건비도 많이 비중이 높지 않죠? 그렇습니다. 공장 한번 가봤는데 다 기계가 돌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이 리서치를 하는 건데 아하. 그랬더니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예. 대부분 이게 시멘트는 석회석을 녹여서 돌을 녹여서 써서 열을 한 2000도 이상 네. 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보다 더 큰 열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돌을 녹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열을 내는데 한국은 전부 다 유연탄을 씁니다. 대부분. 네. 그런데 독일 가봤더니 그중에서 60%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 쓰레기 태운 열로 시멘트 만든다? 네. 머리 좋은데요? 네. 연료비 안 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연료비를 줄이면서 원가율을 낮추는 거죠. 아니 우리는 당장 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쓰레기 태워서? 네. 그래서 쌍용량이가 2018년도에 네. 자원순환 시설을 1000억 정도 투자하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에비타가 1000억이 나와요. 1000억 투자하는데 1년에 수익이 1000억 나와요. 오, 예. 대단하죠. 이런 투자가 앞으로 지속되면 원가율이 계속 낮춰지겠죠. 예. 그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멘트 회사도 그렇게 만들 텐데요? 아, 이건 자체적인 거니까. 아, 다른 데는 그렇죠. 안 하는... 상관없죠. 비교하는 건 상관없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네. 내가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뭐 당분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시멘트 가격이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원가는 제일 비싸다면서요? 예. 아 다른 나라 시멘트 회사들은 마진 높군요. 예. 아니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뭔가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불공정한 거 좋아합니다. 아하. 어? 예.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왜 다른가 했더니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요. 네. 약간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수요자 독점 시장입니다. 그래요? 네. 공급업체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공급업체가 시멘트 업체가 한 5-6개 정도 있는데 네. 이거를 사는 레미콘 업체가 2,000개 건설회사가 13,000개가 전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피라미드로 보면 시멘트 회사가 힘이 제일 세야 되는데 시멘트 회사가 힘이 제일 약해요. 아 공급이 좀 넘치나 보군요. 이상한데 그게 아니면 수요자들이 일종의 과점을 갖고 있어서 아. 계속 시멘트 회사들에 대해서 압력도 하고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알겠어요. 논란이 아. 있어요. 여기 싸게 안 주면 저기 가서 살 거야 하는 그런 거.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시멘트 회사들도 막 싸우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과점 시장이니까 안 망하잖아요. 네, 네. 안 망하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상황적 과점이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시간이 많이 없나요? 아니요, 뭐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네. 상황적 과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번 스스로 만든 과점이 있고 예. 상황이 만든 과점인데 상황이 만든 과점 회사들은 네.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으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최근 2, 3년간, 3, 4년간 시멘트 업계 M&A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아,
플레이어가 줄었군요. 플레이어가 줄면서 이제 그들이 일종의 여러분 그 게임 이론에 보시면 용의자의 딜레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모르는 그 감옥에 그러니까 독방에 있으면 서로 가장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결정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용의자의 딜레마가 해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서로 반복되면. 네. 근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내리는 게 나쁘다는 의사결정인 걸 이제 알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변하죠. 그래서 전 시멘트 가격도 향후로 올라갈 수 있다. 원가도 떨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켓이 성장하는 거 보지 마시고 네. 이런 회사들의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모습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시멘트는 그럴 거면 그냥 수입해오면 제일 쌀 것 같은데 문송비가 많이 들어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수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아. 네. 운송비가 너무, 그러니까 단위당 무게가 크잖아요. 야. 그래서 건자재를 제가 제안해드린 게 일종의 바벨 전략이에요. 뭐냐면 한샘은 시장 성장에 베팅하시는 거죠. 네. 대신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베타가 큽니다. 네. 그 대신 시멘트 업종 대표적으로 쌍용량에는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향후로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성이 적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8%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같이 사보자. 똑같은 비중으로. 어, 성장주 하나, 가치주 하나 담아서. 그렇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네. 그리고 배당도 받으시고 베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투자 성과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재밌게 많이 들었네요. 아, 이 업종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마 저만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알겠어요. 네. 건설회사들은 우리나라는 많지만 중소형 회사들이 그동안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심이 되어가면 빅브랜드, 큰 대형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테니 거기서 뭔가 수익의 점프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회사에 대한 요점이셨고 시멘트 회사 이야기와 인테리어 회사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건 뭐 재밌게 다들 들으셨을 것 같네요. 부동산이 좀 잠잠해져서 이광수 의원님 이런 업종 가지고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건설 회사도 하지만 글로벌 네. 회사들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리츠도 제가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없는지 수시로 제가 여쭙고 모시겠습니다. 아, 금요일에는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15분이나 초과했네요. 7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인사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